café de minuit. On voit de très jolies filles. Soyez tous les bienvenus au paradis de minuit. J'en ai dansé, fêté toute la nuit. Le temps s'enfuit au petit café de minuit. 힘들면 넘겨. 오, 잘한다. 내 거 너무 만족스러워. 행복하다! 행복하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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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파리에서 마지막 날이야. 100시간 이미 반 정도 채웠어. 내일은 우리 노르망디 가잖아. 안녕 파리. 노르망디가 너무 기대가 돼. 여기는 집들이 다 그림 같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파리랑 느낌이 진짜 확 다르다. 예. 몽플레르라고 요트들 막 있고 거기도 한번 쭉 걸어보자. 갑시다! Let's go! 짜자잔! 갑시다! Let's go! 되게 분위기가 묘하다. 그치?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 잠깐 동심으로 돌아가자. Bonjour. Can we have ticket for four person, please? Oh, thank you. Thank you.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이거 하나씩 가지고. 티켓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야, 근데 무슨 티켓이 이렇게 생겼어? 저거 돌아가는 건가? 나 한번 돌아와 봐야겠다. 하나씩 타자. 그러면 나 파란색 컵 탈래. 파란색 컵 예뻐 예뻐. 유나는 핑크 공주니까 핑크색 탈 거야? 난 이거 탈래. 오, 이것도 움직이나 봐 이렇게. 어. 너무 예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나 검은색 거 탈래. 아, 어떡해. 아, 심장이 아파요. 종이 울려요. 가나 봐요. 언니 빨리 타야겠다. 언니 빨리 타! 에! 에! 안녕! 와! 시작됐어. 야, 이거 내가 돌리는 게 아니잖아. 어, 나가? 돌리는 거야. 어? 간다! 간다! 와, 야, 이거 대박!
이대로 프랑스에서 살까 봐요. 도비르 여인이 되겠어요. 이 강가를 봐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야, 이거 대박 빨리 돌아. 발이 안 떨어지는데? 잠깐만, 나 진짜 열심히 뛰어. 안 떨어져. 끝났어? 공주님 내리시죠. 네, 에스코트 해주시게요. 내리세요. 리아 언니, 나 발이 안 떨어져. 진짜로? 이게 꼈나 봐. 뭐라는 거야? 빨리 나와. 멋있게 내려볼게. 아, 뭐야. 애기들이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려줘야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그리고 여기 골목골목 사진 찍을 스팟도 되게 많다 그러셨어. 여기 되게 오래된 가게들도 많고 예쁜 막 핸드메이드 이런 것도 뭔가 많을 것 같아. 그치? 너무 예쁘다. 우리 그러면은 네 명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걸었으니까 룸메즈끼리 한번 맞네. 갔다 올래? 그래. 처음 조합이지. 그래 그래. 오랜만에 룸메즈. 잠깐만, 너 뭔가 탐탁치 않은 표정이다, 유나야. 아니야. 잠시만. 어떻게 나 또 봤어? 가. 왜 그래? 나 안 가. 아, 우리는 사이가 좋다고 가자. 나 안 가. 가자. 벌써부터 갈라서다니. 너무너무 예뻐. 근데 여기 진짜 무슨 세트장이다, 그치? 우리 친척동생 옷 사주고 있어. 근데 저 아이랑 사진 한번 찍는 거 어때? 누구 아이? 이 친구. 귀여워. 여기 약국도 예쁘다니까? 우와, 저희 가볼래? 언니 귀여워. 언니. 피노 귀여워. 얘 거짓말을 많이 했나 봐. 너처럼. 왜? 너 코가 그래서 길어진 거잖아. 언니. 이건 뭐야? 진짜 우리 여기서 사가자. 우와, smell so nice. 냄새 너무 좋아. 야, 카라멜 봐봐, 카라멜. 난 이거 사야겠어. 양이 많이 없는 걸 보니까 맛있는 건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그러게. 마시멜로. 야, 그 카라멜도 해야 되거든. 계란이랑 설탕으로만 만든 쿠키래요. 와우. 이거 하나 담아? 응. 양 많은 걸로. 이게 뭔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아, 사랑스럽다. 계란도 몇 개 갖다 줘야지. 와, 근데 이거 진짜 선물로 받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맞죠? 아, 이분과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대화를. 너무 예뻐! 이거 사진 찍고 싶던데 진짜. 너무 예쁘지? 뭔가 여기 풍경들이 너무 다 예쁘다. 그니까. 너무 좋은걸? 저 빨간색 저거 하나가 너무 예뻐. 나 그냥 건물 다 다르게 모양 내는 것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들을 이렇게 꾸밀 생각을 했지? 우와. 건물들 색깔이 되게 다양해. 이런 파란색도 너무 좋아. 파란색도 완전 소라 파란색인 것도 있고 이렇게 찐 파란색도 있고. 네, 그놈. 우와! 벌써 왔어, 우리? 대박이다. 우리 약간 저쪽 가보자.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진짜 오래된 목조 성당이 있대. 나무로 지은. 얼마나 됐는데? 거기가 1400년도에 지어졌대. 100년 전쟁 끝나고.
그게 1400년 거라고?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근데 진짜 딱 우와 우와 대박이다. 몇 시야 지금? 30분. 야, 나 조금 소름 돋을라 그래. 대박이다. 소름. 아, 문이 다 이쁘게 생겨서 문을 두드려 보고 싶네. 잉잉 열어줘. 네, 버킷리스트 하나 잃었어요. 우와, 유나야, 언니. 유나야, 이거 봐봐. 모닝. 우와. 채령이가 뭘 좋아하지?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봐봐. 채령이 진짜 좋아한다, 여기. 채령아, 너가 진짜 좋아할 만한 옷가게를 찾았어. 이거 그냥 너무 잘 어울리죠. 유나야, 이거 지금 예쁘지? 어, 너랑 진짜 잘 어울려. 여긴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초콜릿이잖아. 언니! 이건 뭐야? 진짜 우리 여기서 사가자. 우와, 채린이 초콜릿 진짜 좋아하잖아. 그러면 좀만 사가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아이고, 다크도 하나 넣어주고 채린이가 불러오면 안, 단계 안 땡길 수도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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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 조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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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 조심. 봉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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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예뻐. 야, 여기 되게 신기하다. 뭔가 진짜 신기해. 전시회장인가? 어, 마카롱 진짜 짜 먹고 있어. 냄새 좋아. 여기 카라멜 잼이 진짜 많아. 신발 가게야. 잼을 신발 사가야 가게야. 한다 했는데 우리 엄마 어차피 단 건 안 먹어. 한번 저쪽으로 가보자. 저기 애들 있다. 담배기. 이제 매장들이 다 닫나 봐. 그럼 차가워요, 차. 퇴근 시간. 팬이가 그러죠. 젤리. 우와. 젤리하고 채령이 거 어? 초콜릿이랑 어, 우리 채령이 먹으러 초콜릿 샀는데. 어?
채룡이 또 데리고 오고 싶다. 근데 여기 진짜 예쁜 데 많다. 와, 여긴 또 다르게 예뻐. 야, 진짜 여기 너무 예쁜 데가 많다. 여기 진짜 예뻐. 예뻐? 예뻐. 이것은 사약인데? 그 채령이 언니 예지랑 나랑 한 말 있어. 우리가 연습생 때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 데뷔 준비하면서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단 말이지? 아, 거기 나도 있었어.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면서 커피의 쓴맛이 단맛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 인생의 쓴맛. 달아? 근데 아직 쓴 걸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나 봐. 아직은 너무 많이 써서 인생의 쓴맛은 겪어보지 않았던 거. 앞으로 인생의 쓴맛을 좀 더 겪어야겠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겪었군. 너한테 그 얘기 듣니까 진짜 웃긴다. 나도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겪어서 에스프레소 마시는 여자가 되겠어. 나도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겪어서 지금 멋있는 여자가 말았군 말았어. 성장하겠어. 야, 좀 말이 웃긴데?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 멋진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쓴 커피 맛도 봤으니까 채령이 저녁 해주러 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자. 채령이가 아까 심심하대어. 그러니까. 빨리 채령이가 가자. 심심하대. 채령이가 언제 와 이랬어. 갑시다. 갑시다. 오. Let's go, let's go. 우리가 간다. 맛있네. 근데 따뜻해서 맛있나 벌써 봐. 성장한 거야? 나 그 사이 성장했어. 가자 가자. 벌써 성장한 거야? 채령 언니가 기다려요. 갑시다. Let's go. 프랑스 마트 뭐가인지 볼까? 어머, 뭐가 많네? 뭘 사지? 이런 소스 이런 우와. 거 해서 볶음밥 해먹어도 맛있겠다. 그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뭘 해먹어야 될까? 채령이한테 뭘 해줄래? 내가 그거 해줄게. 저 그거 진짜 잘해요. 내가 그럼 볶음밥 해줄게, 어때? 나를 믿어. 그래. 이런 걸로 카레 만들어줘도 맛있겠다. 카레 먹고 싶다. 카레 만들어줄까, 내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감자, 양파, 당근. 당근 안 좋아하는데. 감자 이 정도면 됐지, 언니? 양파, here is it. 아, 여기 피자치즈 있어. 리아 언니! 리아야! 어? 안심 사려 하는데 뭐라 적혀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는 불을 할 줄 모르는데 특히나 저는 사실 돼지고기, 소고기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라. 오, 이건 우선 소고기야. 소가 있어. 야, 이거는 야, 의외로 영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알겠어. 관찰을 해. 진짜? 아니, 나 부위를 물어본 건데. 오케이. 하이, bonjour. Can I have some beef tenderloin? What? Tenderloin. Combien? One, two, three? One, please. What? Yes. 와.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르죠 뭐. 만들고 가운데 있어 보이게 놓자. 이거 큰 거 사고 이거 작은 거 사고. 거의 다 골랐어요. 이거 왜 되게 많이 샀어? 와, 그리웠어 우리 집. 와, 얼마 안 됐지만 좋다 집에 들어오니까. 끝집이요. 채령이 이제 하나 봐, 조용히 하자. 일단은 짐을 두고. 일부러 가는 거야? 일부러 가는 거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야! 어머. 야, 뭐야? 괜찮아? 다리 괜찮아? 채령이 그림자 보여. 나 갑자기 여기. 야, 채령이 우리 많이 좋아하는데? 어서 와, 우리 집에 와. 야, 다리는 좀 어때? 막
방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어. 너 없어서. 진짜? 아. 나 카드 뭐 그렇게 바리바리 사왔어? 언니 왜 이거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 이거? 잘했어 언니. 가자. 내려가자. 체육학교 느낌이야. 나는 여기 저기 좋은데 체력이는 저기처럼 깔끔한 거 저기. 난 여기 약간. 언니 뭐 먹었어? 우리 내려가자. 내려가서 빨리 먹자. 우리도 우리 옷 갈아입는데? 메이크업 커리. 여기 한번 먹어도 안 돼? 메이크 커리. 이게 뭐예요, 유나 씨? 이거 카레 만드는 춤. 아, 카레 춤이요. 어, 제가 만들었어요. 카레 춤이라고. 대단한 메이크 커리. 제가 카레를 만들어 줄 건데요. 메이크 커리. 귀엽다 우리. 아, 리아 언니. 불 한 번만. 아, 됐어, 됐어, 됐어. 채령아, 밥 나왔어. 와, 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좋다. 너무 좋지. 말도 이게 제일 좋았어. 우리 Your Way를 시작해볼까? 장 본 거 냉장고에 옮겨놨자. 녹을 거 같아. 손 씻고. 식빵 사왔으면 토스트 할 수 있었어. 바게트를 저기 책상에 그냥 올려볼까? 좋아. 우유 넣어놓고 이거 올리브유 저 옆에. 요거트. 도마이자 튀김을 제일 마지막에 할까봐. 어, 튀김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치킨도 거의 마지막에 되어도 되겠다. 라면도 나는 거의 마지막에 할게. 근데 이거 이상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저는 뭐 하면 될까? 밥을 드실 거고. 네. 아 저는 그 소세지. 네. 저는 네. 소세지랑 네. 그대들 뭐예요? 다정하게 소세지랑 저거 계란. 감자야 생강이야? 하나 둘 셋. 다시 한 장 더 찍어줄게. 귀여워. 다 같이 찍자. 다 같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귀여워. 우리 되게 화목해 보여 근데. 밖에서 보면 진짜 귀여워. 그거 써놓은 거. 이거 리... 괜찮지? 이거 너네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오늘 일을 감독을 해줄게. 우리 멋있어. 영채는? 네. 감자 써는 중? 네. 저는 잘 썰어요. 카레를 위해 안심을 샀거든요. 오! 완전 이게 아 잘 썰린다. 내가 힘 엄청 줄였어. 손이 바들바들 떨려. 야 잘 자른다. 잘 잘려. 흡흡. 나 카레 시작한다. 준비가 끝났어. 혹이 많아서 좋다.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인 거 아닌데? 난 항상 고기부터 먹어. 고기 안 걸려서. 고기 좀 익을 때쯤. 야, 고기 천지다. 와, 이거 약간 다른 느낌이다. 약간 재료가 큼직큼직해. 잘했어. 이거 불 좀 심하지 않아? 이게 최대야. 뭐야? 여기서 나랑 바꿔. 나랑 바꿔. 그래, 내가. 너무 아니어서 가래 감자 볶음 밥이 진짜 궁금하다. 색깔보다 양 어떻게 될지 밥이 진짜 궁금해. 와 밥에서 김 나. 와 나 냄비밥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나는 항상 전기밥솥만 해. 미니 나의 분량도 챙겨주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적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카레를 진짜 잘하거든? 응. 할머니의 맛이 나게 해줘. 당연하지. 그럼 난 이거 넣으면 돼. 여기 고향 맛이라고 써있거든. 그치, 역시 고향의 맛. 고향의 맛. 내가 조용히 줬어. 우리 만약에 맛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쓰는 거야. 감칠맛을 담아. 감칠맛을 담아 오면 여기다 넣을게. 조용히 써. 그래. 그래. 고감 중에 감칠맛. 얘 좀 섞어야겠다. 좀 섞어. 나. 근데 그거 나 감자채 그거 써도 돼. 네. 근데 이거 좀 더 익어야 되겠지? 고기향이 진짜 많이 나요. 비법이 있나요? 좀 더 감자는 맛있어. 뭐가 안 났고. 잘 뜨거워요. 언니 간장 싫어? 아니 아니. 양파 양이 많아서. 우와. 우와. 우와 좋아요. 잘했어. 언니 잘했다. 우와 역시 짱이다. 유진이 최고. 진짜 대단해. 유진이가 약간 우리 중에 제일 굵은 걸 담당했어. 밥이 제일 중요하죠. 약간 잘 만져보고. 이것도. 밥이 진짜 많이 끓어난다. 혜령 선생님, 선생님께서 맡으신 건 무엇인가요? 감자 전이었는데 밀가루가 없어서 채를 했어요. 저희 멤버들 참 감자채 좋아하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비주얼은. 그리고 유나 선생님. 네. 손에 든 그... 선생님, 그거 뭐예요, 뒤에? 왜요? 고향의 맛이라고 써있었던 것 같은데. 야, 누나 카레 냄새 어떡해. 대박이야.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카레. 이게 카레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살리기 위해서 고향의 맛을 넣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오늘 하면 뭐 시키지? 미용. 유진 언니 표정 봐. 뭐해? 잘해 주르시나? 같은 마음이야. 나는 이 집에 사는 유령이야. 여기 내 폰 있다 기다려봐. 부엌, 우리 부엌에서 배고픈데 밥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밥 줘. 밥 줘. 신유나, 이채령, 신유진, 밥 줘. 아닌가요? 비법이 있나요? 좀 더 파인 거 안 줘도 돼? 뭐가 안 넣고 파인 거 안 줘도 돼, 접시? 와, 완성됐다. 그냥 크게 크게 이렇게. 자, 예지 씨 빨리 적었어. 네, 받을게, 받을게. 어디 배웠지? 어디 배웠지? We shat, we shat. 어디 배웠지? We shat, we shat. 아니 예지한테 텐션 무슨데? 있지 하면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지요. 좋아요, 선생님. 노래 틀어주세요. 내가 요즘 이 노래 들으면 그렇게 설레. 그거 들어봐. 아, 설레? 이거 우리 준비했던 노래 아니야? 맞아. 근데 이 노래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뭐였지? 아, 기억도 안 나. 아, 표정 봐. 여기까지 가서 기억 안 나. 괜찮아. 귀여운. 맞아요. 뜨거워, 뜨거워. 물기 있지. 귀여워. 근데 우유 넣으니까 맛있다. 너 나와. 야, 얘 다리 묶여있어. 이거 그거 같아. 어디다 놓을까? 우리 플레이팅 예쁘게 해보자. 가운데. 얘 옆에? 틀면 넘겨.
가운데 밥이야 지금? 밥이야. 누가 보면 뭐야? 찌개인 줄 알겠어. 어. 되게 우리 통닭 잘 샀다 진짜. 나 잘 샀지? 우와 예쁘다. And this is what Sally did. 우리 밥이랑 다 됐으니까 기념으로 사진 하나 그래. 찍자. 메이크업 파티. 제발 그만 할게요. 메이크업 파티. 하나, 둘, 셋. 치즈. 한 번 더. 하나, 둘, 셋. 치즈. 먹자.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본 아페티. 본 아페티. 라. 라. 라라라라라. 나 제발 그 국물 필요했어. 라. 미드. 라라라라라. 그 카레를 약간 옆으로 밀고. 맛있긴. 맛있다. 저도 먹어볼게요. 나 내 거. 맛있지? 맛있다. 세령이가 만든 감자잼, 내가 만든 스크램블 에그, 유진이가 만들어준 볶음밥. 아니 이거 진짜 맛있네 밥이. 유진 언니 짱. 고마워. 유진 언니는 요리를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밥. 근데 여기 그림이 너무 먹어볼게. 치킨은 진짜 약간 백숙이야. 엄청 뻑뻑해? 뻑뻑하진 않아. 맛있었어. 너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늘 옹플레를 갔잖아. 난 밥을 먹어. 근데 진짜 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진짜 진짜 많았어. 그림이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우리 앵글에 담긴 것도 감독님이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야. 초콜릿이면 몸이 엄청 아기자기한 것도 많았어. 서품 파는 데도 많았고 그리고 거리거리가 진짜 예뻤어.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어. 왜냐면 같이 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진짜 채능이가 있었어야 돼. 아니 오늘 혼자 병원에 있는데 진짜 심심하더라. 사실 오늘 아침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가 여기 차를 타고 오면서 해가 딱 뜨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쁘지? 그림 같았어. 집들이랑 뭐 잔디 초원들이 진짜 그림 같았어. 근데 내일도 남아있으니까. 내일 뭐 그래도. 한다고 했지? 마켓 가는 팀 있고 그리고 경비행기. 비행기 타는 팀 있어. 내가 듣기로는 경비행기 굉장히 무섭다 들었어. 난 빠질 거야. 우리 팀 나눠야 되거든? 어떻게 나눌래? 나는 솔직히 경비행기 타고 싶어. 나는 솔직히... 너에게 경비행기를 배려해 줄 수 있어. 근데 나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어. 근데 뭔가 솔직히 누나랑 나랑 되게 무서운 그나마 좀 잘 타잖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왜냐면 무서우니까.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가질 것 같긴 해. 근데 경비행기 진짜 무섭대. 나랑 예전이랑 경비행기를 타고 셋이 마켓을 가. 어때? 난 좋아. 나 유나랑 갈게 그러면. 먹는 중에 미안한데 우리 몇 시간 안 남았어. 한 30시간 정도 남았나? 나 벌써 입맛 없어졌어. 안 돼. 안 돼. 내가 이 워크로 돌려버릴게. 다시 에펠탑으로 가. 근데 나 솔직히 100시간이라고 했을 때 100시간만 딱 들었을 땐 되게 많게 느꼈거든. 근데 지금 3일 금방 가서 하루 남았는 게 조금 근데 말이 안 돼. 잠깐만 우리 회의 열자. 안 될 것 같아. 100시간으로 안 될 것 같아. 이치에 200시간. 점점 들어가. 300시간? 사실은 아니, 300시간. 아니 그냥 한 달 동안 파리 살기 때 500시간. 한 달 동안 파리 3000시간. 3000만큼 사랑해 막 이것처럼. 근데 3000까지는 좀 그러니까 딱 타협을 봐서 300시간으로 딱 하자. 나 벌써 에펠탑 그리워. 진짜? 너 내일 여기 있어 봐야 돼. 여기도 좋아 진짜로. 배부른다 이제. 나 너무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러려고. 우리 망고 먹자. 여기 약간 치우고. 이거 치우자. 응. 망고. 자기 자리에 흘린 거 자기가 치우고. 응. 그래. 아, 너네 세팅할 동안 좀 세팅. 하고 있을게. 벌거져. 그래, 우리 세팅. 저기 치우고 우리가 세팅할 거. 아 너무 좋다. 어떡해. 이거 너무 예뻐.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자 2차전을 시작해 볼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먹어. 하나 먹었거든. 넌 먹었잖아. 근데 이거 냉동실에 넣었어도 맛있었겠다. 맞지? 아삭아삭.
난 15 먹어. 뭐 다시 오셨나요? 그렇게 안 배웠어. 응거 하나 드실래요? 알려주느라 못하러 알려줘. 그냥 벤츠는 벤츠는 그냥 벤츠는 벤츠는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장문소셔 왜 그래? 하나 빠졌어. 아니야, 얘 해. 할 사람들은 해. 아유,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다. 우리 이제 씻고 자자. 아쉽다. 맛있는 것도 없고. 내일은 그래도 같이. 내일은 마지막 아니야.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30시간 있을 거예요. 세령아, 이거 나 한번 어때? 세령이 저기. 이거 유나 작품 짱 잘 찍은. 이렇게 아침에 봤던 파리 에펠탑도 멋있었고 파리 또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파리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슬퍼. 오늘 스탬을 마셔야지. 오늘 스탬.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자. 좋아요. 해산. 씻으러 갑시다. 우리 오늘 갔던 거기가 이제 한국거든? 그런데 정말 건물들이 너무 예뻐서 해지고 나서도 너무 예뻤어. 내일 우리 경호 비행기 재밌게 타자. 나 진짜 기대돼. 근데 나 진짜 기대. 왜냐면 진짜 무섭다 그랬어 그게.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걱정도 되고. 나도 무서운 거 잘 타지만 경 비행기는 또 처음이잖아. 맞아. 지금 자야겠다. 한 이 정도? 자. 잘 자. 시간이 몇 시죠, 유나야? 7시 46분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일찍 가고 있을까요? 저희가 어젯밤에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경비행기 팀과 마케팅을 정했는데 저랑 예지 언니가 경비행기를 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가는 중이에요. 아니 저는 경비행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그 전투 그 약간 비행기인 그 전투 그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래요. 지금 말도 안 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 진짜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 그러니까 더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내 뭔가 약간 인생 도전을 하러 가는 느낌?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적어도 그 뚫려 있기는 한데 내 몸을 둘러싸 있는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어. 약간 타는 게.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의자 있다 바퀴 달고 그냥 그것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 패러글라이딩 같은 느낌 아니야? 응, 그런 것 같아. 내리고 있었어. 근데 있잖아 유진아. 응. 커피에서 약간 어제 먹었던 카레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커피향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다. 지수 언니는? 자는 것 같은데? 한번 약간 살짝 깨워보고 올래? 깨우는 게 나으려나? 저 정도면 충분히 잤지. 괜히 우리가 지수 언니의 꿀잠을 깨우는 거 아니겠지? 진짜 맛있어. 진짜 뜨거워. 따뜻한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예술이다. 그림 같아. 여기에 한 집은 꼭 뭔가 백설공주 살거나 잠자는 숙소공주 살 것 같아. 저 멀리는 지금 공주 잠들어 있었죠. I can't focus on what needs to get done. I'm on notice, open that you don't run. You think I'm tempted, but I'm not. 한 시간 반 왔어요, 지금. 아니 제가 자는 동안 날씨가 엄청 엄청 좋아졌어요. 맞아, 해가 떠서 그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 너무 예쁘다. 진짜. 저희 경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진짜 탈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둘이 타는 게 아니라 혼자 타는 거잖아. 한 명씩 타면 언니 먼저 탈래? 나이 순대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유나 먼저 타. 먼저 타면은 내가 보고 유나야 재밌어 하고 물어볼게. 때로는 먼저 탈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어. 맞아. 재경아 잘 잤어? 날이 뭔가 점점 개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일어나서 그런가? 근데 이 날씨에 친구들 그거 탈 수 있을까? 경비행기? 나 솔직히 그곳에 약간 걱정됐어. 근데 2시간 먼 곳에서 타니까 거긴 또 날씨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어제 경비행기 어떻게 생긴 거냐 막 이랬잖아. 전투기 같을 거라 했는데 다 뚫려있대. 다 뚫려있지? 우리 사진 받은 패러글라이딩 그거 아니야? 응. 우리 이제 시장 갈 준비할까? 좀 둘러볼까? 오늘 나가서? 아니 아까 일어났었는데 시장이 그 오픈할 시간이 아니더라고. 이제 했을 거야. 그럼 준비하자. 다시 만나. 그래도 아픈 건 좀 느끼기에 훨씬 다행이네. 많이 아팠으면 진짜 경비행기 탔어야 했는데 좀 덜 아프니까 시장 갈 수 있겠다. 정말. 어디에요?
600m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와, 저게 경비행기야? 어? 저거는 1인용 아닌가? 너무 예쁘죠? 자, 도착했으니까 안배를 풀어볼까요, 안배? 우와! 저희가 이거 타나봐요. 이거요. 봐봐요. 짱 재밌겠죠? 예지 언니랑 꼭 재밌게 울지 않고 타고 올게요. 꿈을 이룬 것 같아, 진짜. 와, 나 이거 타기 너무 잘했다. 시장 가자, 시장 가자. 자꾸 마음을 뺏겨. 이번 생은 아름다웠다. 나 진짜 떠나기 싫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파리에서 반하고 노르망디에서 차이는 기분이야. 아, 너무 좋은 하루였다. 진짜로 나 너무 좋았어. 어머, 울어? 요리 보고 자리 받을. 근데 왜광 다시 둘리 노래를 생각해봤는데 너무 슬펐어. 맞아. 난 원래부터 슬프다 생각했어. 비가 타고 땅땅 퉁퉁 내려와. 친구들 만났지만 이런 연정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엄마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떠나자.